쉽고 빠르고 편한 지구조각과 건설기계 관리자용 가이드 계정부터 함께 만들어 볼까요? 우선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일반인을 선택.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 휴대폰 번호, 마지막으로 주소까지 입력하고 가입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이때 일반인이 아닌 업체로 가입하면 안 됩니다. 지구조각과 건설기계 관리자용 계정을 생성하면 화면과 같이 작업일보, 거래명세표, 표준계약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설기계 관리자 계정을 생성하려면 앱 하단에서 설정을 클릭, 건설기계 관리자 아이디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사진 및 아이디, 업체명,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 완료. 계정 신청이 완료되면 이렇게 알림창이 뜨는데요. 건설기계 관리자 페이지는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PC에 최적화되어 있어 PC로 접속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PC로 건설기계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했다면 신청했던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해 주세요. 로그인 후 관리자 계정 정보가 나오는데 이 페이지에서는 업체명과 업체 사진, 그리고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작업일보를 확인하려면 작업일보 담당자 페이지에서 아이디, 닉네임 혹은 전화번호 중 한 가지를 꼭 등록해야 해당 페이지에서 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구조각과 앱에서 사인 후 전송했던 작업일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요. 아이디, 닉네임, 전화번호, 건설기계 등록번호 중 한 가지로 검색하면 선택한 작업일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나 이미지 파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조각과 앱에서 건설기계 관리자에게 공유한 거래명세표와 임대차 표준계약서 역시 이미지 파일로 확인할 수 있고 인쇄도 가능합니다. 전국 건설장비 플랫폼 서비스 지구조각과 더욱 쉽고 빠르고 편한 건설기계 관리를 지구조각과와 함께하세요.